Times. 커스텀샵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채 씨가 아주 좋아하는 프리시즌 비싼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소리가 좋나 했네. 비싸니까 돈값 해야죠. 저희가 58 프리시즌 지금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프리시즌 2022년 작년 5월에 하나 했었습니다. 이때는 커스텀샵 201 리미티드 에디션 58 프리시즌 베이스 렐릭 에이지드 블랙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트 모델이었고요. 오늘은 58 프리시즌 헤비 렐릭인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근데 스펙은 사실 거의 똑같기는 한데 너트너비나 이런 실측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넓습니다. 너트 너비가 44.45, 기존에 했던 건 43.2. 그래서 그런 스펙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오늘 8,273,000원입니다. 소리 좋을 만하네. 네, 역시나 살벌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때 2022년 5월에 했었던 그 모델은 점수가 77점 나왔습니다. 승채 씨는 블랙 서브마린, 묵직한 잠수한 저음이라는 뜻으로 블랙 서브마린 주셨고요. 저는 묠리르 있잖아요. 묠리르, 토르가 들고 다니는 망치. 그 느낌의 투박한 사운드라고 해서 검은 정장 입은 토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초콜릿 3톤 선버스트 위에 에이지드 블랙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렐릭된 부분에 3톤 선버스트가 보이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블랙의 질감이 굉장히 강했고요. 오늘은 아예 선버스트로 3톤 선버스트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검은 칠을 쓱 한 거죠. 이거는 오늘은 3톤 선버스트에다가 너트 너비가 43.2에서 44.45로 늘어난 버전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측 사이즈들이랑 세부 스펙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Made in USA 모델이고요. 전장은 116.5cm, 무게는 4.01kg입니다. 두께는 41+1mm, 12프레트 뚤레 86mm고요.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렐릭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렉의 57 스타일 소프트 V쉐입 백쉐입 가지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튜너가 오픈 기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본넛 너트너비 44.45로 널찍한 편이고요. 지판 메이플 통넥이죠. 지판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864mm, 20 내로 톨 610호 프렛이 올라가 있습니다. 픽업은 핸드마운드 57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에 픽업 커버 장착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그리고 브릿지는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스레디드 스틸 세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단일 메뉴 맛집으로는 뭐 프레시저만한 게 없죠. 네, 톤 다 내리고 해볼게요. 했다. 멋지네요. 자, 쭉
이펙트 사운드도 들어봤고요. 슬랩도 한번 들어볼게요. 슬랩 좀 치기 어렵지만 네. 아 좋아요. 잠깐 녹화 전에 프리시전 베이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거든요. 한 사야 되겠네. 좋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 반 좀 있어서 들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재밌다. 야 이거 되게 야, 이거 어떻게 안 사? 아야 어떻게 안 사? 너 속마음을 너무 얘기하지 마. 야 이거 큰일 나네. 알겠습니다. 발라드 한번 해볼게요. 아. 페이드인데요. 페이드 아웃 때요. 깜짝 놀랐네. 아, 야, 네. 야 진짜, 좋아요. 야, 진짜 미치겠네 이거. 되게 연주하고 싶게 만드는 베이스예요. 네, 계속 좋습니다. 네. 톤은 하나지만 자꾸 먹고 싶은 바로 그런 맛. 인생 맛집 같은 베이스. 좋습니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오만 쳐. 좋은 거 알겠으니까. 제 한 주 평.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네. 내 거 하자. 아, 알겠습니다. 평생 이것만 먹고 살아도 되겠네. 라는 느낌. 진짜, 네. 그런 단일 메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평생 이제부터 음식 하나만 먹을 수 있으면 뭐 먹을래? 약간 이런 느낌. 맞아. 그럼 와. 야, 얘... 평생 베이스 뭐 한 대만 딱 톤 하나만 딱 쓸 수 있으면 뭐 쓸래?라고 하면은 고를 만한 그런 베이스가 아닌가. 너무. 뭐 얘기 나온 김에 승채 씨는 죽을 때까지 메뉴 하나만 먹을 수 있다. 뭘로 하실 거예요? 와, 장난 아니다. 이걸 더 고민하고 앉았네. 이건 고문인데. 고민이 아니라 고문인데 이건. 야. 뭘로 하시겠습니까? 어, 진짜 어렵다. 나 소고기. 소고기. 아 그렇군요. 소고기로 하시겠답니다. 부위 상관없어요. 그냥 소고기. 네, 맵기 소고기. 죽을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저는 냉면이었어요. 평양냉면. 아 그럴만하다. 인정. 네. 온갖 그 가게들. 네. 평양냉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그런 죽을 때까지 메뉴 하나만 골라야 하는 그런 고민 끝에 나올 만한 베이스 톤이라는 얘기죠. 이게 네. 그만큼 근본의 근본. 제가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은 79점, 평균은 80점. 어떻게든 많이 주십니다. 지난번 58보다 꽤 늘었어요. 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80점. 가성비는 그대로인데 나머지 점수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점수가 쭉 올라갔습니다. 80점대로 갔어요. 네, 오늘 이렇게 58 프레시전 같이 보셨고요. 역시나 명불허전 단일 메뉴 맛집이었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80점이면 되게 높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높죠. 높고 뭐 가성비가 11 나왔는데 80 찍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맥펜으로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드리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빈테라 60 머스탱 베이스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맥펜으로 또 두 대 연속으로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